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하나다 얘기입니다. 어서 오세요. 저의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요, 가시와 다육이 마을입니다. 서울 개화동에 있고요. 화훼단지 B동으로 오시면요, 바로 입구에 가시와 마을에 다 간판이 보입니다. 그쪽으로 오셔서 구경하시고요. 직접 구매하셔도 가능하시고요. 멀리 계시는 분들께서는 택배로 주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가시와 다육이 마을. 오늘은요, 새로 들어온 입고된 다육들 굉장히 착한 가격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거고, 고급종이랑 군생들 앞에 보이시죠? 너무너무 좋은 가격으로 와 있으니 여러분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다육부터 이렇게 일어나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앉아서 제가 이렇게 오프닝을 했는데요. 일어나니까 어떠세요?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게 큰 다육들 눈에 보이시죠? 가격도 좋아요. 가격도 너무 좋으니까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시리즈라고 해도 돼요. 시리즈별로 가는 것 같아요. 몰개인이 준비되어 있으면 대사이즈, 중사이즈, 소사이즈까지 이렇게 있고, 뭐, 여러 가지 품종에서, 보통 큰 사이즈와 작은 사이즈 두 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섹시 퀸. 이름부터 섹시합니다. 섹시 퀸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이들이고요.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아주 빨간색으로 빛감을 내주고 있고, 입장수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촘촘한 입장수가 수형이 만들어져 있고, 망태 수형이 만들어져 있고, 손톱 끝은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와 수형은 다 똑같지는 않아요. 보시면 이렇게 외두로 되어 있는 거는 사이즈가 이런 건 13, 4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군생들도 있고, 보시면 진한 라인을 타고 있는 이런 수형도 있고요. 삼두로 되어 있는 것도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똑같은 섹시퀸이거든요. 가격은 대사이즈인데 2만 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가격표 보이시죠? 이두도 되어 있고, 이게 다 섹시퀸이에요. 여기 보시면 좀더 주황빛으로 해서 맑은 톤으로 빛감을 내주는 섹시퀸도 있고요. 다 같은 품종입니다, 여러분. 요거 여러분 대사이즈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요거는 2만 원이에요. 2만 원. 사이즈는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작은 사이즈가 준비돼 있어요. 이것도 역시 섹시퀸인데 조금 사이즈가 작습니다. 이거는 한 8cm 정도 나오거든요. 빛감은 지금 이렇게 빨갛게 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좀 초록이가 많은 빛감도 있어요. 수형은 다 똑같진 않고 이것도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가격은요, 만 원입니다. 근데 사이즈가 보시면 요게 2만 원이거든요. 두배 차이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 수형도 보면 입장이나 사이즈를 봐도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작은 걸 좋아하시면 작은 걸 하시고요. 큰거 좋아하시면 큰걸 하셔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이쪽으로 가서. 요거는 러브레터라는 품종이에요. 러브레터. 근데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이즈도 너무 좋고, 지금 이렇게 진한 핑크색으로 빛감을 내주고 있잖아요. 군생들이에요. 얼굴이 하나가 아니라 두개 얼굴이 기본이고요. 좀 작은 얼굴이 있으면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 얼굴도 있습니다. 러브레터라는 품종이에요. 사이즈 너무 좋죠. 요거 7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다 이렇게 넘치고 있어요. 사이즈가 다 넘치고 있고, 가격은요, 8,000원. 8,000원. 가격 정말 괜찮죠, 여러분. 8,000원에 이렇게 풍성한 군생 러브레터를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색깔도 예쁘게 핑크색으로 정말 잘 나와 있고, 입장 끝에만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고 있지만, 아래쪽까지 보시면 피멍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한 핑크색으로 물들 것 같아요. 러브레터, 동글동글한 환엽이고요. 8,000원에 군생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노우 앨리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좋은 게, 보면 이거 제가 자를 마침 들고 있어서요. 10cm가 넘는 것도 있고, 조금 요런 거는 수형이 조금 안쪽으로 모아져 있어서 이런 건 10cm네요. 요거 보세요. 요렇게 물을 대주는 거고, 요것도 지금 붉은 톤으로 해서 빛감 내주고 있고요. 백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입장이고요. 스노우 엘리언입니다. 스노우 엘리언 가격은요, 6,000원. 요 아이도 가격 정말 좋네요. 그쵸? 여러분, 요거 보시면 형광 록빛의 안쪽이 꼭 젤리로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수형은 다 똑같지 않네요. 이것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는 스노우 엘리언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몇 번을 반복을 하는 거야. 스노우 엘리언 사이즈 대비 가격 굉장히 좋네요. 요거는 6,000원에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모닝뷰가 있는데요. 꿀목대요, 꿀목대. 요런 거는요, 12,000원이거든요. 요거
사이즈가 보면 전체 사이즈가 13, 4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색깔은 아직 그이 노란빛의 빛감이 입장 3개 나와야 되는데 아직 덜 나왔고요. 여기 중간에 하엽은 이렇게 따주시면 되시고요. 목대가 엄청 굵은 목대가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굵어. 아유, 무거워요. 이거 무거워요. 산마 사이에 진짜 심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무겁네요. 사이즈도 좋은 그 중품, 모닝듀에 목대가 이렇게 굵어요. 엄청 오래 키운 묵둥이 모닝듀입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이런 거 12,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12,000원 모닝듀 묵은둥이 사이즈 중 사이즈로 된 모닝듀가 외두도 있지만 이렇게 기대 쌍두 얼굴도 있고요. 이렇게 자구가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모닝듀입니다. 사이즈 좋은 아이 12,000원에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프랭크가 앞에 앞줄에는 프랭크예요. 군생이거든요. 와, 요거 전체 사이즈가 한 20cm. 요거는 가장 크네요. 그다음에 요거는 5두. 요건 4두, 얘는 5두예요. 5두도 한 14, 5 정도 나오고요. 요거 완전 빨갛게 물들어져 있어요. 이 프랭크 군생입니다, 여러분. 가격은 3만 원인데 완전 묵은둥이에요. 엄청 진한 빨간색으로 빛감 다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 여기도 그렇고 목대도 아주 굵은 목대가 안쪽에 있고요. 3만 원에 프랭크 군생 창입니다. 3만 원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5두, 5두도 역시 3만 원이고요. 얘는 더 돼요. 둘레 셋, 7두네요, 얘는. 와, 온통 다 빨간 엄청 빨간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와, 초록색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안쪽에 조금 들어가 있어요. 가격이 너무, 너무 좋죠? 3만 원. 세상에 얼굴이 이렇게 많은 군생 프랭크를 3만 원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묵은둥이고요. 3만 원에 준비되어 있고, 뒤에는 이 아이가 뭐냐면, 홍상생술이 다져지니까 이렇게 돼요. 여러분, 홍상생술 군생도 구경하셨나요? 저 여기서 보는데, 홍상생술 군생이에요. 얼굴이요. 둘, 넷, 다섯 개, 5두. 여기는 둘, 넷, 다섯. 여기도 5두. 둘, 넷. 거의 5두네요. 근데 빛감도 너무 예쁘고, 얼마나 다져졌으면 입장이, 길었던 입장이 다 짧아져가지고, 이렇게 다, 붙여지고 있습니다. 아, 홍상생술 군생 사이즈 좋아요. 이것도 3만 원이에요. 홍상생술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안 다쳤어요. 안 다쳤어, 안 다쳤어. 실수 투성이 희한하다요. 안 다쳤어요. 다행이에요. 이렇게 군생들 준비해서 빛감 보세요. 들지 말아야겠네. 야는 얼굴이 셋, 칠, 팔, 구, 십, 10두네요. 이 아이는. 얼굴이. 자가 있는데 15, 6 전체 사이즈는 그렇게 나와요. 대사이즈예요. 큰, 한 10, 18 정도 되는 한 20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지름이. 그런 화분에다 심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커요. 홍상생수 이렇게 군생 아주 빨간색으로 다져져가지고 긴 입장이 아주 다 짧아진 거 다져진 거 여러분 완전 묵은둥이 홍상생술 대사이즈 군생 3만 원에 이런 아이들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옆으로 살짝 갈게요. 스노우 앨리언 해드렸고 요건 철화예요. 브라이언 철화라는 품종이네. 이 아이는 이렇게 보라톤으로 해서 철화가 엄청 잘 엮여지고 있습니다. 목대는 이제 주체꼴 목도 통목대 철화 목대고요. 색깔이 진한 보라색으로 해서 엮이고 있는 이 아이는 브라이언 철화예요. 가격도요 8,000원밖에 안 해요. 저는 더갈줄 알았거든요. 8,000원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라색의 철화, 보라색의 물듦으로 보여주는 철화고 입장이 약간 널찍하면서 얇은 것 같아요. 좀 얇은 게 특징이고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브라이언 철화입니다. 8,000원. 8,000원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설탕공주 있어요. 각진 입장이 특징이고, 나중에 골드빛의 젤리로 굳혀지는 그런 품종입니다. 설탕공주. 군생들이에요. 수영 너무 멋있죠? 귀엽고, 짤막짤막하니, 이렇게 다져져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다 모아져 있어요. 이제 색깔만 들어오면 될것 같고, 군생들이에요. 가격은 만 원입니다. 요거 사이즈 좋아요. 설탕공주 작은 거만원 넘는 거 제가 봤거든요. 요거 사이즈도 그렇게 작지 않고요. 군생들 자구가 이렇게 다 빽빽하게 다 들어차 있습니다. 요 아이도 각진 입장을 내면서요. 골드빛의 물듦으로 들어오고 젤리화가 되는 설탕공주거든요. 군생이에요. 만 원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설탕공주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와, 그리고 에케 몽블랑이 이렇게 왔습니다. 자연 군생이래요. 그 신기한 게 어디, 왜냐면, 이렇게 입장 보실래요? 여기 10cm 넘는 이제 풀분에 들어가 있는데, 와, 이렇게 목대가, 이거 보세요. 목대가 길어갖고, 이렇게 쭉 뻗어나왔어요. 몽블랑 자연 군생. 이거 사두네요. 가격이 얼마냐면, 2만 원.
2만 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수영은 다 똑같진 않고요.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요. 이렇게 지금 옆으로 목대 없이 이렇게 생겨난 수영도 이렇게 있고요. 얌전한. 와, 엄청 다져줘서 너무 이쁘다. 이쁘죠? 여기 목대가 길게 튀어나온 게 너무 신기해요. 세상에 이렇게 몽블랑이 컸네요. 요거 여러분 2만 원입니다. 2만 원. 요 아이가 가장 잘 다져준 것 같아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몽블랑이에요, 이게. 이거 지금 이름 빼면은 뭐냐고 물어보면 몽블랑? 몽블랑이 이렇게 크나라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몽블랑이라고 하셨고요. 에케 몽블랑이고요. 보시면 이쪽에도 요거 수영 요거는 어머 어떡해. 이거 보시면 이렇게 사두로 되어 있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자연군생 몽블랑입니다. 2만 원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서 제가 소개를 해 드립니다. 몽블랑 군생이에요. 자연군생 2만 원에 이렇게 봐주시면 되시고요. 몽블랑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연군생으로 해서 멋지게 다져지고 있는 몽블랑은 2만 원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르노 오딩 금이 있어요. 핑크색으로 빛감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요. 핑크색 꼭지점이 핑크색으로 지금 점을 딱 찍고 있고, 복륜으로 해서 금이 정말 예쁘게 잘 들어간 르노 오딩 금. 요거는 한 사이즈는 한 7, 8cm 정도 나 보여요. 그리고 만 원이에요. 요거는 만 원에 이렇게 르노 어딘 금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입니다. 이것도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입장이 이렇게 들쑥날쑥 톱니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특징이고요. 진한 빨간색의 빛감과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 입장의 특징이고요. 요 아이도 목대가 길어지는 수영입니다. 이거는 진한 빨간색, 지금은 안 들어와 있지만 더 진한 빨간색으로 들어올 거예요. 요거는 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8,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쿠아리스라는 품종인데, 요게 프릴이 이렇게 굵은 프릴이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는 붉은 톤, 빨간색의 빛감을 내줄 거고, 요 아이도 목대가 있어요. 목대가 있어서 길게 위로 올라주는 그런 품종입니다. 아쿠아리스입니다. 아쿠아리스 빨간 라인을 타고 있죠. 요렇게 가운데 프릴이 정말 멋있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데려가셔서 분갈이 하셔서 굳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빛감과 수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멋진 수영을. 아쿠아리스입니다. 가격은요, 만 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 원이에요. 여기 만 원이죠? 만 원에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금. 오늘 금이 좀또 많이 모아져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요거는 프릴 아이스 에이지 금이에요. 프릴 아이스 에이지 금. 요것도 여러분 프릴이 생기는 게 특징이고, 이렇게 금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고,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금의 입장과 거의 비슷한데요. 요 아이는 좀 더, 좀 금이 좀더 많이 들어가 있고, 핑크색의 빛감을 내주는 거고요. 목대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크는 수영이고요. 요 아이 이름은 프릴 아이스 에이지 금입니다. 가격은 2만 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2만 원에 이렇게 프릴 아이스 에이지 금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지개색으로 빛나는 이 아이 뒤에 무타티온 금이, 이 아이도 프릴이 있어요. 그 러스트 레인보우, 웨스트 레인보우 색깔이 이렇게 나는 그런 품종이고요. 이렇게 입장 가장자리로 해서 주름이 잡혀있는 프릴이 있는 무타티온 금이라는 이름이에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요런 아이들은 많이 없는 품종이에요. 가격대가. 그래서 이렇게 25,000원에 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륜으로 해서 무지개 빛깔이 나는 프릴이 잡혀 있는 무타티온 금 25,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금또 있습니다. 펜타트럼 금입니다. 펜타트럼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진한 보라색의 빛감으로 해서 물듬을 내주는 거잖아요. 여기 있네요. 여기 색깔. 요렇게 여기 진한 색깔로 나오는 펜타트럼인데, 이 아이는 금. 펜타트랑 금입니다. 사이즈 10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가격은 3만 원에 펜타트랑 금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많이 없어요. 있는 데만 있기 때문에 금 좋아하시면 이런 아이도 데려가셔서 키워보세요. 사이즈는 10cm가 넘고요. 이렇게 지금 여기 보라색이 펜타드럼의 색깔이고, 여기 지금 금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과 안 들어가 있는 부분 같이 들어가 있네요. 이것도 그렇고요. 펜타트랑 금입니다. 3만 원에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임브리카타 금. 오, 임브리카타 금도 들어왔습니다. 요것도 거의 10cm가량 되는 거고, 임브리카타는 동글동글하고 이 아이도 목대가 굵어지면서 위로 키가 크는 아이죠.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클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진한 핑크색으로 빛감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임브리카타 금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2만 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2만 원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써니즈라는 품종이에요. 써니즈는 지금 보시면 입장이 이렇게 핑크톤으로 해서 빛감을 내고 있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요것도 신상 다육이라고 하셨거든요. 신상인데요. 진한 핑크색으로 지금 끝에부터 해서 물들 내주고 있고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특이하죠. 입장도 특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신상 다육입니다. 키가 좀 있네요. 입장 수도 많고 빛감은 초록빛으로 많이 보이지만 이 아이도 진짜 진한 핑크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사이즈 11cm 정도 나오고 신상 다육이에요. 써니즈라는 품종이거든요. 가격은 15,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써니즈 15,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이린이라는 품종인데요. 좀 멀로 많이 닮았죠, 여러분. 아이린이라고 이것도 새로 이제 멀로하고 어떤 아이요? 교배한 아이 같아요. 아이린. 아이린은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하나 키우고 있는데요. 이 아이도 진한 지금 보랏빛의 빛감 나오죠. 이렇게 백분과 함께 커준 아이고 동글동글해지면서 짱짱해집니다. 나중에는 이거 아이린 8,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전체 사이즈가 10cm가 넘어요. 이것도 사이즈 좋고요. 외두는 이렇게 사이즈가 좋고 여기 딱 하나 군생이 있는데요. 좀 작죠? 이렇게 해서 8,000원의 아이린 백분이 뽀얗게 올려지는 그런 품종이에요. 요거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와, 주피터가 사이즈가 너무 좋은데 요거 여러분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빛감 내고 있어요. 이런 거는 15cm. 쌍두는 조금 더 작겠죠? 쌍두도 보이고요. 요것도 커요. 요것도 15cm 넘죠? 주피터입니다. 가격은 3만원에 3만원에 이렇게 보여드려요. 동글동글 넓적한 환엽이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넓은 환엽이고 연한 노랑빛으로 해서 진짜 빛감을 바꿔줄 거고요. 끝에 꼭지점은 빨간색으로 지금 찍어주고 있어요. 사이즈 좋은 이거는 대사이즈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15cm가 넘습니다. 주피터 3만원에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봉황마리아입니다. 봉황마리아도 이거 완전 까만색으로 빛감 나온 거 보세요. 진한 블랙색이에요. 사이즈라 17cm 정도 나오거든요. 요거 여러분 35,000원 봉황마리아. 직접 보면 더 예뻐요. 이것도 사진보다. 와, 진한 블랙색의 라인이 대박 이쁘네요. 엄청 고급진 색깔 같아요. 피멍으로 이렇게 빛깔 입장을 3개 피멍으로 늘어준 거 보세요. 신기하죠. 가운데 생장점 부분 보세요. 요거 이렇게 딱 모아지면 심청이가 나올 거예요. 심청이와 똑같은 그런 색깔과 수영인 것 같아요. 사이즈도 좋은 대사이즈로 해서 봉황마리아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가격은 35,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프랭크문크. 프랭크문크 유명하죠. 지금 엄청 예뻐지고 있네요. 이거 세상에 이거 색깔 가운데 노랗게 나오는 게 특징이죠. 이게 이뻐요. 사이즈 10cm 넘습니다. 가격은 15,000원. 프랭크 문크 이렇게 예쁘게 나온 아이를 15,000원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한 앞쪽으로 이렇게 핑크색 너무 예뻐요. 연한 핑크색과 연한 노란색이 같이 어울려져 갖고 원상이죠. 이거는 프랭크예요. 프랭크 여러분 요거는 얼마냐면 15,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귀한 금이 있습니다. 탱고 금이에요. 탱고 금 보세요. 탱고는 저거 잘 아는데 이거 탱고 금 금이 아주 뽀얗게 잘 나오고 있죠. 여기는 핑크 피멍으로 핏줄처럼 이렇게 돼서 빛감을 올려주고 있고 요거 외두예요. 외두 목대는 위로 이렇게 쏟았어요. 목대에서 자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그러고 여기 밑에도 그러고 여기 자구들이 이렇게 다 나오고 있어요. 가격은 7,000원입니다. 요거 사이즈 소형 롱브레 심으시면 딱 맞는 그런 사이즈예요. 탱고 금이에요. 7,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미니벨 금이 있습니다. 요 아이도 색깔이 이렇게 진한 보라색으로 빛감 너무 예쁘죠? 요것도 여러분 5,000원에 와, 이 색깔도 환상이네요. 자구가 목대를 다 감싸고 있어요. 다 나오고 있네. 자구가 목대에서 요렇게 요런건 하엽이에요. 이런건 하엽 떼야 되고 하엽이 떨어진 거 요런 미니벨이나 뭐 이런 레티지아 같은 경우에 하엽이 알아서 떨어져요. 말라가지고 낙엽처럼 이렇게 빼내면 되거든요. 말끔히 빼내면 깨끗하죠? 하얗 되는 게, 치워지는 게 재밌어. 이러다도 뿌라트리지. 이렇게 미니벨 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 수영도 너무 이쁘다. 조그만 소형분에 심으면 이쁠 것 같아요. 이쁘죠? 미니벨 금입니다. 여러분 5,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몰개인이 있는데 완전 대품 몰개인 보세요.
엄청 큽니다. 사이즈도 이렇게 좋고요. 사이즈 30cm 가까이 된다고 하셨어. 끝에서 끝까지 재니까 20한 7cm 나오네요. 엄청 큽니다. 물개인 대사이즈, 왕대사이즈예요. 특가예요. 이거 5만 원. 야, 이렇게 큽니다. 물개인 특징이 있죠. 끝에 손톱이 이렇게 까맣게 되면서 전체 다 빨간색으로 물들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작은 사이즈거든요. 이렇게 물드는 아이가 이 물개인이에요. 이건 왕 특대품입니다. 가격은 5만 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물개인 사이즈 엄청 좋고요. 요거는 화분을, 엄청 큰 화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말 최대 크기로 해서 준비를 하셔야지 요거를 심으실 수 있어요. 와, 물개인 왕대품이 5만 원에. 5만 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물개인 5만 원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물개인 또 있어요. 중 사이즈. 요게 중 사이즈거든요. 요렇게 물이 들어와요, 물개인은. 까만 손톱으로 이렇게 색을 내주는 아이거든요. 여기처럼. 사이즈는요, 이런 거한 11, 2cm 정도 나옵니다. 요거 여러분, 16,000원에 준비됐어요. 이건 중 사이즈입니다. 물개인. 요 물개인이에요. 똑같아요. 이 물개인이 요런 색을 내줄 거예요. 환상이겠죠. 그죠?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물개인 중 사이즈. 16,000원. 16,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소 사이즈 좀더 작은 사이즈 있어요. 물개인. 이런 건 8,000원. 이런 건한 8cm 정도 나오거든요. 요 물개인도 키우면 저렇게 돼요. 이렇게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처음에는 요 사이즈를 이렇게 키워서 요 사이즈를 저렇게 키우는데, 저렇게 크기에는 엄청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물개인 작은 사이즈 있어요. 요런 아이. 요거는 8,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마돈나가 준비되어 있는데, 마돈나가 여기 제일 큰게 있어요. 완전 오리지널, 뭐, 엄청 오래 키운 마돈나인데요. 이런 거 사이즈가 한 17, 8cm 나오거든요. 이런 필이 나요. 요거 40만 원이 써 있어요. 마돈나. 요거 대품이에요. 마돈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 사이즈 있어요. 소 사이즈, 중 사이즈라고 했네요. 중 사이즈라고 보시는데, 이 마돈나가 초 마돈나예요. 요런 거는 사이즈가 한 9에서 9. 9 정도 나온다. 9. 9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와, 요필 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마돈나거든요. 까만 손톱에 넓은 환엽. 요 마돈나. 실생아가라서 조금씩 얼굴은 달라집니다. 이 마돈나에, 이거는 2만 원이에요. 중사이즈. 마돈나 가격대 있습니다, 여러분. 중사이즈 이거 2만 원. 그 다음에 여기 소사이즈, 완전 미니 소사이즈인데 6cm 포트 들어갔어요. 와, 요거 살살해서 키우셔도 될것 같아요. 요거는 여러분, 5천 원이에요. 5,000원에 마돈나 본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너무 이쁘죠? 마돈나입니다. 실생아가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얼굴 이두도 있고요. 외두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를 키워내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이제 2만 원에 판매되고 있고, 요거를 키워놓으면 저기 정말 오래 키우면 저 왕대품의 가격 보셨죠? 그렇게 큰 아이고, 이 마돈나라는 이 품종 자체가 원래 가격대가 사이즈 키워놓으면 더 있고요. 조금 더 크면 더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필 보세요. 이렇게 빨간색의 환엽이에요. 물듬도 보이고요. 이제 얘네들도 제가 알고 있는 마돈나는 이런 필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도 키우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시로 바뀌어요. 수영도 수시로 바뀌고. 계절마다 바뀌고 그 해년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몰라보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왜 저렇게 되지라는 그런 의문이 남기도 하는 우리 다육들이죠. 마돈나 소 사이즈 6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5,000원에 완전 최저 가격이죠. 너무 좋죠? 5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이거는 마돈나 소 사이즈 이렇게 5,000원에 소개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샤를로즈가 있어요. 샤를로즈입니다. 요거 5,000원. 요거 진한 핑크로 물들여주면 정말 이쁜 아이죠. 사이즈도 좋아요. 9에서 10cm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핑크색으로 물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자리부터 물을 들어주죠. 샤를로즈. 아주 사이즈가 좋아요. 입장수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아주 빽빽합니다. 샤를로즈 5,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수빈금이 있어요. 수빈금 정말 예쁘게 들어왔죠. 요거는 7,000원. 7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와, 여기 핑크색으로 물들어주니 수빙금 너무 멋지다, 이거. 이렇게 색을 내주는 거예요. 이 수빙 여러분 아시나요? 수빙인데, 입장은 수빙이 입장 똑같죠. 근데 여기서 금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가격은요, 7,000원. 가격 착합니다. 수빙금,
7,000원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군생이고요. 러블리 로즈가 있는데 이것도 자연 군생. 3도 4도 그렇습니다. 가격 4,000원이래요. 가격 좋죠, 여러분. 러블리 로즈 군생 보기 힘든데 이렇게 군생들이 있습니다. 여기 수영들 얼굴도 모두 틀리죠? 4,000원 최저가격 자연군생 키워보세요. 합식도 좋아하시지만 또 군생, 자연군생이 없어서 잘안 나와서 우리가 합식을 키우는데요. 군생으로 이렇게 나올 때 들어가셔서 러블리 로즈 군생 키워보세요. 4,000원 아주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러블리 로즈였고요. 그 다음에 리디아가 있는데 리디아가 어떻게 나오냐면, 요건 큰 사이즈예요. 제가 작은 사이즈는 너무 이뻐갖고, 강추하잖아요. 항상 하나 데려가셔서 키워보시라고. 이게 그 사이즈가 큰 리디아예요. 색깔 보세요. 이야, 너무 이쁘죠? 이렇게 이뻐요. 가운데 골드 속, 이렇게 골드 형광으로 색이 나와가지고 너무 이쁘네. 젤리화가 되는 것 같아, 이런 거는. 그죠? 가운데가 다 그래요. 사이즈는 이거 좋아요. 사이즈 중사이즈라고 돼 있는데, 10cm 정도 나오네요. 10cm 내외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가격은 7,000원입니다. 가격 싸네요. 이거는 진짜 제가 얼굴의 빛감과 수영에 비해서 가격이 진짜 좋아요. 너무 이쁜데. 제가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항상 추천하잖아요. 데려가셔서 키워보세요. 너무 이쁘다고. 요거는 중사이즈 7,000원. 지난번에 제 소사이즈도 다시 입고가 되었어요.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 이게 리디아 작은 사이즈. 이렇게 빛감을 예쁘게 내주는 아이예요. 이거는 4,000원이에요. 4,000원. 이건 소사이즈입니다.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사이즈는 7 정도 나옵니다. 7. 이거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젤리화가 되고 있어요. 가운데 보면 이렇게 젤리처럼 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건 소사이즈 리디아 4,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에보니 실생이 있는데 세상에나 이건 하나에 2,500원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에. 두개 5,000원에 들어가세요. 와, 창이 대박이야. 이제 두개 5,000원. 어떻게? 이거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입장은 실생화가라서 다 똑같진 않고요. 이렇게 환엽도 있고 뾰족한 입장도 있고요. 요것도 에보니 실생. 이제 키우시다가 정말 이쁜 아이가 되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비싸게 팔려나가는 창이 될 겁니다. 에보니 실생 기본이 다 에보니예요. 에보니에서 정말 예쁘게 나온 아이들을 선별해가지고 고급으로 분류돼서 그것도 몸값이 나가는 거한아이로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에보니 실생이에요. 에보니 실생 두개 5,000원입니다. 6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두개 5,000원, 하나 2,500원꼴 대박입니다. 완전 쌉니다. 에보니 실생 여러분 모두 데려가셔서 키워보세요. 그다음에 핑크 베라금이 있습니다. 핑크 베라금 군생이에요. 얼굴이 많이 있는 얼굴이에요. 하나 얼굴이 아니라요. 보니까 이렇게 두세 개, 다섯 개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 5만 원. 핑크 베라 금입니다. 대사이즈. 5만 원. 5만 원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얼굴 많은 아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레드 타이거 마리아예요. 제가 처음에 놀랬어요. 이거 보고. 와, 이거 사이즈가 좋은데 가격을 보고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레드 타이거 마리아 사이즈는 15cm 정도 되거든요. 얼굴이 너무 이뻐요. 레드 타이거 말아 가격 있는 품종이네. 완전히 사이즈 15cm 이렇게 되어 있는 얼굴 빨간색의 지금 라인을 다 그려주고 있고요. 이거 사이즈 좋은 중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이고 이거 안 들어가네요. 하나 패턴이 아이고 어려워. 이렇게 넣었어요. 좋네요. 레드 타이거 마리아입니다. 가격 공개할게요. 짜자잔, 짠. 여러분 보셨나요? 25,000원입니다. 25,000. 세상에 이게 10만 원 훌쩍 넘는 그런 레드 타이거 마리아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레드 타이거 마리아 중 사이즈로 해서 여러분 25,000원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가시화다 여기 마을이고요. 지금 새로 입고된 아이들 레드 타이거 마리아가 엄청 착하게 들어왔네요. 사이즈도 너무 좋은 중 사이즈를 25,000원밖에 안 받습니다. 이거 레드 타이거 마리아 소개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블랙 닉스라는 품종의 군생이에요. 이 아이도 손톱구치 장난 아니야. 너무 멋있어요. 3두로 되어 있나? 이거는 사두 군생이네요. 사두 군생. 사이즈는 요것도 한 17, 8 정도 나와요. 사이즈, 대사이즈입니다. 요런 얼굴도 있고, 이런, 이거 너무 이쁘죠? 손톱구 보세요. 화분이 작아가지고 막 튀어나오려고 해요. 이렇게 커요. 가격은요, 이게 블랙리스인데, 가격은 3만 원.
대품 사이즈의 참 군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두. 화분이 너무 작아요. 가격은 3만 원. 와, 얘는 사두네요. 대박. 이게 3만 원이에요. 소떡꽃 보세요. 와, 매니큐어 엄청 잘 칠해놨네요. 가운데 부분. 이쪽 귀에다 그렇고. 옥빛 입장 색깔과 그리고 여기 빨간색의 손톱이 정말 멋있고요. 여기 겉에 입장은 지금 피멍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진한 빨간색을 들여주려고 이렇게 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대사이즈 군생입니다. 블랙리스 대사이즈 군생은 3만 원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거 이렇게 새로 들어온 신상 알바드, 따끈따끈한 신상, 여기 사르로즈랑 수빈금, 이런 러블리 로즈, 리디아도 너무 예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러브레터도 좋았죠. 와, 프랭크 대박이었어요. 그죠? 이런 아이들 아주 잘 들어왔습니다. 아주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아주 이거다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후회 없으실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거 물기엔 대박이에요. 사이즈가 이렇게 큰데 5만 원밖에 안 하고요. 이렇게 해서 가시와 다육이 마을. 여기는 서울에 있어요. 대화역에서 내려서 3분 거리에 있고요. 이제 그 자차로 이용하셔도 되시고요. 자차가 없으시면 힘드시면 전철을 타고 오시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편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상아가들 가시와 다육이의 마을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저는 다른 영상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꽃하나다육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